앞에 과적 단속차 지나가거든요. 금방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쪽만 보면 폭이 없으니까 그냥 갔나봐. 폭은 이쪽이 튀어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오늘은 칼럼을 실었습니다. 결박하는 방법이 뭐 정답은 없어요.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건데, 보통 이런 칼럼 실으면 앞에 하나 묶고 뒤에 하나 묶고 뭐 슬링바로 해가지고 두 개 땡기던가 아니면은 체인으로 해가지고 두 개 땡기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게 패킹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바로 놓으면 좀 불안해가지고 높이도 많이 높고 중간에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여기도 뒤에도 그냥 레버블럭으로 다이렉트로 여기 패킹이 좀 불안해 가지고 완전 막 꼼짝마라고 1단짐에 이쪽에 세 개, 여기 가운데 하나 더 묶어놨거든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밀리지 말라고, 혹시나 브레이크,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이거를 1단짐이 중요하거든요. 1단짐을 지금 내가 레버로 다이렉트로 6개를 묶어가지고. 달리면서 브레이크 밟아도 브레이크 밟아도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나무를 댈 수가 없다. 그리고 2단, 3단은 조금 폭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로 3단에 묶어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일단은 내가 6개나 묶고 놨는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기도 패킹 있는 쪽으로 여기 앞쪽도 여기 위쪽으로 혹시나 뭐 그 짐이 무너져도 1단짐이 받치고 있으니까 차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부서져도 차 위에서 부서져야지 떨어지면 안 돼요. 바닥으로 이것도 이리 놔두면 울퉁불퉁한 데가 있고 이게 타이어에 걸리니까 이렇게 돌려놔야 돼요. 여기는 상관이 없고 여기도 저기 다이렉트로 여기도
앞으로 밀리지 말라고 혹시나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아이 좀 돌아가 있네. 근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앞쪽에 이게 더 중요하니까. 폭은 여기가 좀 튀어나왔거든요. 조수석이. 우리 짐 실을 때 운전석으로 짐이 튀어나온 것보다 조수석으로 튀어나오는 게 운전하기 편합니다. 이게 우리가 운전을 하면 2차선을 달리면은 1차선은 잘 안 달리고 2차선을 달릴 때 갓길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튀어나온 거 실었을 때는 항상 조수석으로 빼놓으면은 운전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이거 중량은 없어요. 이거 10톤도 안 돼요. 이게 얇잖아요. 이게 경량빔인데 무게는 별로 없습니다. 3톤이라고 돼 있네. 3톤 길이가 14.99. 3톤짜리를 갖다가 레버 6개로 당겼으니 꼼짝도 못하는 거죠. 레버를 굳이 뭐 10개까지는 필요 없는데 내가 이게 은색은 2톤이거든요. 2톤 5개, 파란 거는 1.5톤 5개. 10개를 있는데 이게 지 쓰다 보면 쓰는 것만 쓰거든요. 나머지는 계속 안 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게 쩔어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써줘야 돼요. 아니면 번갈아서 쓰던가. 그래야 이게 질이 이게 쩔진 않고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첫째 비를 맞으면 보통 이런 데 막 걸고 다니니까 비를 맞으면 이게 잘 쩔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게 안쪽으로 놔두거든요. 비 안 맞게. 비 안 맞게 이게 안쪽에 고리 걸어가지고 이게 다 항상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보다 비를 안 맞으니까 좋더라고요. 낫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2시 반인가? 3시쯤 안 됐는데 이거 싣고 퇴근합니다. 일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게 영상을 찍을 상황이 안 돼가지고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은 그냥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나무가 부러졌네. 부러진 나무였네. 조금 내려앉았다. 여기도 조금 내려앉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갈비뼈 여기 밑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갈비뼈가 있는데 갈비뼈에 놔야 되는데 갈비뼈 못 나와가지고 살짝 내려앉았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짐을 내리고 나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나무기 때문에. 앞에는 괜찮나? 앞에는 괜찮네. 이게 다대보 있는 데다가 위에 올려놨거든요. 다대보 있는 데는 여기 무조건 갈비뼈가 있습니다. 여기 갈비뼈 위에 다대보가 있거든요. 여기는 괜찮습니다. 부러진 나무가 아니네. 저건 나무가 원래 부러진 거였네.